오늘도 춥네. 예. 비즈니스는 항상 추운 겁니다. 예. 여름에는? 여름에는 비즈니스는 또 더울 때에도 이열치열이라고 그런 식으로 이제 비즈니스를 하는 겁니다. 아. 인생이 비즈니스고 매너 맥스맨이라고. 예. 저는 비즈니스 할 때는 좀 이렇게 부드럽게 성시경처럼. 아. 예. 매너 있게. 예. 성시경처럼 이렇게 하려고 이제 썼습니다. 오늘은 어디 갈 거냐면은 예. 그 혹시 이안을 그때 저희가 갈라다가 이사 가서 저희가 못 찾아갔잖아요. 이사 간 것 같습니다. 이안은 대표님이 있는데 가서 비즈니스를 할 예정입니다. 예. 그래서 뭐 저희는 계속 준비됐다시피 이 가방 안에 준비되어 있는 이 칩. 예. 비밀스러운 칩. 비밀의 칩. 예. 빌보드에. 그 빌보드 가도 손색 없는. 내가 외울 것 같아. 예. 그런 음원이 들어있는 칩. 빛은? 빛도 있죠. 아, 빛은. 내가 외웠나 했다. 왜냐면 빛은, 이게 빛이 나려면 빛은 항상 있어야 돼. 그래서 이렇게 머리 요거 한번 해주고. 아, 알았어. 네 머리에다 반짝반짝 하는 거 해줄게. 예. 예. 뭐. 어? 혹시라도 비즈니스 때. 눈곱이 낄 수도 있고 뭐 하니까 요런 거울, 손거울. 예, 요런 프리티한 거. 명함.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도 이제 이하늘 형님과 네, 비즈니스를 저희 음원 앨범에 낼 수 있도록 저희 비트를 이렇게 잘 드린다던가 이제 거래를 좀 성사할 겁니다. 최민수 형님 편에는 일단 조그마한 희망은 얻었지만 오늘은 더 큰 그런 성과를 예, 꼭 이룰 수 있는 그런 걸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. 예, 데일 카네기 책도 많이 읽었고 그래서 그걸 그대로 적용해서 이하늘 형님과 함께 비트 위에서 하늘 위로 갈 수 있도록 예, 그렇게 비즈니스로 만들어 보겠습니다. 제가 오늘은 꼭 성사시킵니다. 예. 나 추워갖고 손 빠가고 봐. 예, 이열 시열입니다. 들어봐 히바 채널이야 히바 채널. 지금은 예. 저번에 실패했던 우리 예. 최근에 보니까 뭐 부다 사운드가 이제 뭐 슈퍼잼 레코드로 이렇게 바뀌었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뭐 슈퍼잼 레코드가 맞는 건데 제 기억 속에는 전 부다 사운드를 이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저도 이제 어떻게 보면 아재 나이니까요. 네. 근데 오늘 슈퍼잼 레코드 옛날 구 부다 사운드 가서 또 한번 비즈니스 활약을 펼칠 겁니다. 예. 나는 이하늘님을 예. 저기 DJ DOC 때 예. 기억이 거의 지배적이라서 예. 사실 힙합 느낌은 또 잘 모르거든 그분의. 예. 스트리트 라이프라고 그 가사가 있어요. 이렇게 많고 많은 건물들 중에 그 안에 내 거라고는 하나도 없다네. 저는 좋아하는 노래 중에 이제 나 이런 사람이야. 아, 예, 그거 아시죠? 알지. 예, 뭐 그것도 저는 좋아했고요. 뭐 옛날 노래를 치면 뭐 슈퍼맨에 비해, 예, 오늘 또 데일 카네기처럼 비즈니스를 또 성사시키러 제가 저희 음원 이제 빌보드에 가도 손색 없는 음원을 전달해 드리면서 이제 비즈니스를 하러 지금 가고 있죠. 그때 예. 그 저희가 지난번에 예, 갔었다가 실패했던 이제 부다 사운드 지금은 이제 슈퍼 잼 레코드로 바뀌었고 그 건물을 저희가 찾았습니다. 비즈니스 이런 겁니다. 그때 준비가 안 됐다고 했죠. 다 이제 해서 저희가 찾아냈습니다. 그래서 지금 올라가서 이제 비즈니스를 또 저희 빌보드가 음원을 뭐 전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가시죠. 여기? 앞에 왔습니다. 네. 300 이런 거. 시바 채널에서 나왔는데요. 예. 그 혹시 여기가 슈퍼잼 레코드 아니에요? 어? 여기 아닌가요? 예. 아, 아 예,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여기 아니라고 하는 거.
맞네, 여기네. 아, 여기네요. 아, 조사했다며. 네. 조사했는데, 비즈니스는 이렇게 조사하지 말아야 되는데. 다시. 유튜브 히바 채널에서 나왔는데요. 네. 저희가 좀 그 음원 콜라보 좀 하고 싶어가지고 네, 한번 찾아뵀는데 네. 저는 이제 네. YC 플레이어라고 하고 네. 저희가 여기 음원 이렇게 가지고 네. 왔고 한번 저희가 여기 네. 인스트도 들어있고 해서 네, 네. 음악적으로 콜라보 좀 하려고 뭐 뱃사공님이라든가 뭐 네, 네. 이해하면 대표님이랑 직접 해도 되고 네, 네. 말씀드리려고 찾아뵙습니다. 알겠습니다. 제가 이거 파일 한번 전달드리고 예. 말씀드려요. 꼭 한번 전달. 네네네. 네. 알겠습니다. 예, 네,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예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아, 끝났고요. 자리 없다 그래서 예. 네. 오늘 여기서 종 치고 집에 가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. 예. 네. 우리 슈퍼잼 레코드를 다녀왔는데 네. 중간에 엄한 데 들어가서 네. 아니 당황했을 거야 그분도 네. 비즈니스 하다 보면 뭐 이런 게 이제 비일비재하고 뭐 카네기도 이런 실수 했을 거예요. 제가 봤을 때 만난 그 그런 직원분이 친절해서 그래도 대화도 좀 더 딴 때보다 좀 그래도 했고 뭐 친절하게 이제 전달해준다. 그래서 아직 희망을 버리면 안 되는 상태고요. 음원을 들어보고 이제 그쪽에서 마음에 들면 아마 연락이 올 거고 아니면 뭐 다음 기회에 하는 거고요. 그러고 보니까 네. 그 올라가는 바로 길에 네. 같은 건물에 칸 엔터테인먼트 거기도 저희 이제 스케줄에 그때 시기가 맞을 때 방문할 겁니다. 거기도. 네. 그렇게 됐습니다. 어쨌든 마무리는 오늘 슈퍼잼 레코드 구 부다 사운드 거기는 마무리는 그래도 매너 있게 매너 메이크 걸 처럼 그렇게 잘 이렇게 매너 있게 네, 킹스 걸이 나와가지고 이제 잘 마무리 지었습니다. 예. 제가 우리 슈퍼잼 레코드를 다녀왔는데